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양양 휴휴암에 비롱 관음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휴휴암은 강원도 양양군 영남면 바닷가에 있는 절입니다. 2017년 10월 볼 일이 있어서 삼척에 갔다가 양양에 아주 경치 좋은 절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양에서 안동으로 돌아가는 길로에 들려보았더니 과연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아주 경치가 좋은 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비룡 관음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런 행서로 써는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구족 신통역이라. 구족이란 말은 구비하고 만족하단 말인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구비했다는 뜻입니다. 뭘 완전히 구비했느냐 하면 신통역, 즉 관세음보살이 신통역을 완전히 구비했다 그 말입니다. 신통의 신통한 힘을 구족하게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광수는 넓게 닦았다. 이건 넓을 광자고 이거는 닦을 숫자입니다. 넓게 닦았다. 뭘 넓게 닦았느냐 하면 지혜와 방편을 넓게 닦았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아서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은요, 시방제국토. 시방이란 말은 온 우주 온 세계를 시방이라 합니다. 온 세계 모든 국토에,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국토에 무찰불현신이라. 요거는 없을 무자고 요거는 안일 불자입니다. 두 개가 다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요거는 찰은 뭐냐면은 찰나라는 뜻입니다. 혹은 사찰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찰불현실이니까 잠시도 몸을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없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나타내지 않는 세계 없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신통한 힘을 흡족하게 갖추시고,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나지 않는 세계 없도다. 이 시간에는 양양 휴휴암, 비롱 관음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글은 묘법 연화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